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인터뷰를 진행한다. 주연영과 함께하는 인터뷰 주터뷰. 오늘 보실 게스트는요, 3년 만에 본업으로 돌아온 CN블루입니다. 블루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CN블루입니다. 분명히 분명히 마이크 방송이 켜지면 네. 텐션이 바뀐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당황스러워요. 아, 네, 텐션이 낮게 바뀝니다. 저희는. 아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CN블루입니다. 진짜 이런 이벤트를 갑자기 너무나 놀랍고. 그럼 간만에 저 우리 팀 인사. 팀 인사? 네, 방금 하셨던 게 혹시 원래는 보통은 이제 막 3, 2, 1, 시작합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노력했지만 저희는 네. 깔끔한 걸 좋아하나 봅니다. 아 네. 거기까지 하셨구나. 네. 아니 우리 저희 청취자 애칭이 주주님들이거든요. 주주. 하이, 네, 하이, 주주. 우리 보라 카메라 한번 보고 주주분들에게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베이스를 맡고 있는 이정신입니다. 우후! 하이 주주, 나 용화야, 안녕. 춘호 왔다. 춘호 나왔어. 강춘호다. 얼마나 좋아! 주주 만나고! 진짜 미쳤나봐. 하세요 인사. 아 이걸 어떻게 인사를 해 여기서. 아, 드럼 맡고 있는 강미혁이나 반갑습니다. 아, 얼마나 좋아. 밥도 먹고 드럼도 맡고 드럼도 하고. 와 진짜 너무 저 행복해요. 왜요? 어떤 게요? 그냥 너무 행복해요 지금 이 순간이. 어떤 거요? 진짜 뭔가 프로 방송 선배님들의 네. 이런 뭔가 좋은 에너지와 기운을 받는 느낌이에요. 저희 행복핑이거든요. 행복핑이요? 진짜로 너무 제가 행복해지고 지금. 그 특히나 제가 네. 이제 우리 민혁 씨가 이제 처음에 들어오셨잖아요. 네. 사실 부인에게 가장 눈. 보여주려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친구가 아닌데 이번 보여주려고 있는 거죠. 네. 아주 그냥 자, 네. 거의 그 하루에 2cm씩 내려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는 아마 배꼽이 보이지 않을까. 배꼽에 딱. 백골 라인에 딱 맞춰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 들어오시는데 저도 모르게 시선이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정신 차리려고 했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약간 가리니까 샤워가운 입고 나온 것 같아요. 그치? 아니 샤워가운. 아니 심지어 저는 약간 그 민혁이 오른쪽에 네. 지금 있는데 네. 조만간 눈 마주칠 것 같아요. 정말 조심해주세요. 아, 그거 뭐 양면 테이프라도 좀 붙여주십시오. 그 눈 안 마주치게 잘하고 있으니까. 오늘 네, 계속 좀 안 하셔도 돼요. 네. 맞아요. 미영 씨 계속 신경 써주시고 네. 계속 체크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네. 정신치가 나십니다. 계속. 네. 네. 고지현 씨가 그러시네요. 주디랑 네. 용화 오빠랑 영화 단골식당 같이 촬영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단골식당. 네. 네. 언제 찍었죠? 저희가 진짜 한 몇 달 몇 달 전에 맞아요. 네. 그래서 영화 단골식당을 같이 찍었었고. 그럼 두 분 얼마 만에 보시는 거예요? 저희 한 두 달? 한 두 달? 맞아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근데 이야기 나누는 거 보고서는 네. 한 2년은 만난 사이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저 그 현영 씨랑은 네. 거의 첫 만남부터 거의 그냥 좀 친해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쵸? 맞아요. 약간 텐션이 좀 비슷해가지고. 서로 뭔가 약간 좀 열받게 만드는 좀 열받게. 그 약간 네, 그것 때문에 촬영 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맞아요. 뭘로 열받게 하지? 맞아요. 네. 저를 화나게 만들려고 매일 이렇게 출석을 하셨었고. 네. 그리고 또 또 정신 씨, 민혁 씨랑은 제 완전 초면이잖아요. 완전인데 어떻게 저희 완전 초면. 네, 완전이었고 저희 근데 되게 익숙해요. 아, 네. 약간 내적 친밀이 네, 좀 네, 있는 완전 있어요. 진짜 저는 더 있는데 저는 사실 예전부터 진짜 한 중고등학생 때부터 그 노래를 들었다 보니까는 같은 또 세 분 일산이니까 원래 일산 출신이라는 걸 알고 들어와서 더 내적 친밀감을 갖고 들어왔어 저는. 그러니까 맞아요. 부산 사람 외롭네. 그럼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네네. 또 저희가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세 분이 네. 3년 만에 본업으로 돌아오셨잖아요. 일단 박수요. 진짜로 맞습니다. 그리운 건 그대인가 그대일까 그대일까 그때일까 아, 헷갈릴 수 있어. 오지 않는 밤. 아 이게 진짜 계속 중독되더라고요. 네. 잘못 중독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멜로디가 좀 잘못 중독된 것 같습니다. 잘못으로 계속 중독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두 분이서 티아티아 하시는군요. 한쪽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진이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오빠 그만해. 자 이번 주 월요일에 발매된 CN블루의 10번째 미니앨범 X. 맞습니다. 네, 총 6곡
담겨 있는데 이거 어떤 앨범이에요? X 왜 X로 지어 주신 거예요? 저 열 번째 미니 앨범이라서 또 네. 로마자로 또 X가 10이니까 아~ 그리고 또 영원함을 또 담고 있기 때문에 X 네. 네. 영원한 CN Blue Forever죠. 아 CN Blue Forever 그런 의미로. 네. 근데 저는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 약간 X 전 여자친구 아~ 그런 또 이중적인 의미도 있지 않나요? 아~ 전 연인에 대한 그리움 전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는 네, 전혀 진짜 안, 진짜 네. 아닙니다. 또 잘못 중독이 돼버렸고. 네. 아 그렇구나. 자 근데 이번 앨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날 것 네. 같은 느낌이라고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예요? 이제 그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 네. 곡 작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쨌든 밴드다 보니까 네. 악기 녹음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좀 표현을 할까 표현에 대한 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워낙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좀 듣기 좋은 음악 좀 가공된 소스 음악 소스 아, 악기 네. 소스 이런 것들을 써서 좀 더 신나게 의도적으로 뭔가 이런 표현을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네. 좀 각자 위치에서 의견이 좀 모아진 게 드럼도 좀 리얼 사운드를 좀 최대한 많이 살리고 싶다 아~ 이런 식으로 좀 네, 악기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아 악기의 뭔가 사운드에 있어서 그걸 좀 날 것으로 표현하고자 하셨던 네. 그런 거군요. 리얼 사운드를 좀 더. 네. 아 네. 그러면 아 그럼 그 전에 있는 곡들은 그 전에 내셨던 곡들은 뭔가 생각하셨을 때 좀 리얼 사운드가 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리얼 사운드. 또 있긴 한데 네. 좀 추세가 조금 좀 어떤 네. 다른 댄스 소스나 일단 힙합 소스 같은 걸 많이 쓰는 좀 추세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좀 가공이 됐었다라고 네, 가공이 그런 소스를 많이 쓰다가 네. 이제는 좀 이제 리얼 사운드를 쓰자. 악기 고유의 네. 가진 소리들을 좀 다시 돌아가는 느낌으로. 네. 아 완전히 오리지널 느낌으로. 네, 네. 자 타이틀곡이요. 1번 트랙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인데요. 그때겠죠? 그때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완전 그때라고 생각해요. 오. 네, 그냥 그대도 그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대가 있는 그때 맞죠, 저는, 네, 맞아요. 그쵸. 그대가 또 없으면 그때가 좀 뭔가 허전한 느낌일 것 같아요. 그니까요. 이 곡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네네. 네, 이거는 네. 제가 또 열심히 만든 곡이고요. 야. 그리고 또 네. 일단 만들게 된 계기가 검색을 하다가. 네. 하상욱 시인님의 구절이에요. 사실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가 네. 그래서 이게 곡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여기에 멜로디랑 이제 어떤 가사를 붙여서 만든 곡이고 그리고 이제 하상욱 시인 분에게 허가를 받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구하셨던 게 그리운하고 네. 띄우고 건인데 네. 그걸 붙여달라. 왜요? 이유가 있어요? 약간 444로 보이게끔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건 잘 모르겠는데 네. 어떤 그런 요구가 있으셨고 그래서 이제 앨범이 나오고 찾아뵙겠습니다라고 좀 이제 제가 또 DM을 해가지고 네. 연락하면서 이제 다음에 꼭 찾아뵐 계획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 노래 그 시의 구절을 인용한 거지만 그냥 이 구절을 듣고 있는데도 시를 그냥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했거든요. 네. 뭔가 하상욱 시인님께서 이걸 이제 쓰셨다라는 그걸 듣기 전에도 그렇게 느껴지긴 했었어요. 근데 또 이번 앨범에 정신 씨랑 민혁 씨의 자작곡도 담겨 있다고 네네. 하는데 내가 만든 내 노래 직접 소개해 주세요. 내 논에서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쓴 노래는 이번에 5번 트랙으로 삽입이 된 네. 퍼스널 컬러라는 노래입니다. 아~ 퍼스널 컬러는 이제 좀 네. 반복되는 기타 리프에 좀 뭔가 좀 산뜻한 봄이 네. 좀 연상될 수 있는 그런 좀 아 네. 약간 봄 웜톤 이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아. 저는 원래 가을 웜톤인데 봄 웜톤 느낌으로 네. 난 여름 뮤트 아. 역시 여름 뮤트라 또 이런 하늘색 잘 어울리시잖아요. 맞아요. 우리 혁이는? 네. 나 가을 웜톤. 아. 너도 가을 웜톤이야? 다들 너무 잘 알고 아니, 계신다. 정신이가 진짜 쟤도 기억력이 나만큼 못지않게 안 좋은 것 같아. 아 그래. 아이고 아무튼 그래서, 네. 현영 씨는 그러면 퍼스널 컬러가 저 뭐일 것 같으세요 혹시? 저 겨울 쿨톤. 쿨톤은 맞는데 여름 쿨톤 여름 맞아요. 저 여쿨이에요. 여쿨라 여름 쿨 라이트. 라이트 그렇게 또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도 네, 약간 하늘색, 약간 좀 그런 파스텔톤 약간 이쪽이에요. 약간 우유 탄 듯한 색. 맞아요. 우유 흰 우유 끼얹은 색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또 퍼스널 컬러. 네. 우리 또 민혁 씨. 네. 확 굴리셔가지고 살짝 놀랐어. 아무튼 이제 뭐 상대와 나는 이제 퍼스널 컬러 참 착 맞는다. 약간 이런 느낌의 가사. 착붙, 착붙. 뭐 궁합처럼 탁 이렇게. 그렇죠. 추노. 네. 자, 우리 추노 선배님 자작곡도 네. 소개해 주세요. 네, 6번 트랙이고요. 투나잇이라는 노래입니다. 저는 처음에 용화 형이 솔로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거를 좀 상상을 하면서 쓰게 된 곡이고 네. 그렇게 했을 때 멜로디가 기타가 되게 끈적하고 섹시하게 나와서 노래 자체도 네. 추나의 오늘 밤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상상을 하면서 쓴 곡입니다. 아, 오늘 밤에 무슨 일 일어나나요? 그건 이제 노래를 듣거나 가사에 맞게 본인의 상상에 맞게. 아, 진짜요? 네. 약간 가사에서 뭔가를 딱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라기보다 듣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맞아요. 있는 그런 느낌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상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네. 수록곡에 가장 사랑했던 너에게라고. 네. 그 노래 현영 씨 그때 우리 네. 우리. 메이크업 하면서 네, 틀었던 노래 있죠. 그게 그 노래예요. 아 진짜요? 아, 맞아요. 그때 너무 메이크업 하는 분 그때 눈물 흘리셨잖아요. 맞아요. 그때요 우리 용화 씨께서 그 노래를 메이크업 해주신 선생님이랑 저한테 한번 들려주셨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그 듣고 우셨었어요. 진짜 우셨어요. 네. 갑자기 하시다가. 소리 나길래 왜 그러지? 네, 굉장히 짧게 듣고 나서도 근데 그 가사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일에 확 이입이 되시면서 눈물 흘리셨던 맞아, 기억난다. 대박이다. 네, 맞아요. 자, 계속해서 CN블루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 팬심 고백과 또는 주접 댓글 다 좋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1077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세 분의 신곡을 들어볼 건데요.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 더 왜 웃으세요? 아니 이게 호흡이 계속 느껴져가지고. 죄송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 각자 뽑은 킬링 파트 혹시 있을까요? 나는 그 파트. It's stuck in my head. Can't get out of bed. 이 부분. 거기를 가기 네. 위해서 끝까지 뭔가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맞아요. 저도 진짜.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좋습니다. 하고 나면은 진짜 네. 막 부르고 나서도 뭔가 진짜 확 불렀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뭔가 부르면. 회수가 팍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민혁 씨는요? 저는 이 노래에서 가장 그 킬링 파트가 그리운 건 빰빰 네. 그대일까 빰빰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은 아마 바로 귀에 네. 남으실 것 같아요. 그럼 뭔가 그 노래 그 방금 말씀하신 빰빰 이 부분이 좀 하이라이트 같은 느낌이에요? 후렴구죠, 후렴구. 네. 아, 후렴구. 후렴구에서 가장 중독성 있는. 아니 왜 귓속말을 하세요? 아니. 방송이잖아요. 용화 씨 지금 방송 중에 왜 귓속? 왜 저러시는 거예요? 나 진짜. 굉장히 웃긴 얘기가 생각났어요. 저 지금 웃긴 얘기 같이 주주분들. 저 지금 놀리느라 지금 다들 신나요.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아시죠? 저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저희는 CN블루의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 듣고 올게요.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 그날의 우리들일까 잠이 오지 않는 밤 CN블루의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 어떠셨어요 주디님? 지금 뭐 말을 못 이을 정도로 왜냐면 울고 계시네. 왜냐면 노래 듣는데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서 저는 계속 다 그때지 그때가 그리운 거겠지. 그때 순수했고 열정적이었던 사랑에 열정적이었던 그대에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약간 눈물이 좀 났던 것 같고 네. 자 우리 윤유송님 문자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네, 제가 와플 가게에서 일하는데요. 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한 일이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 트릭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CN블루가 너무 잘해요. 수록곡까지 다 너무 좋은 우리 오빠들 신곡도 듣고 와플도 먹으러 오세요. 어느 지점이야? 와플도 먹고 노래도 듣고 유성이도 만나고 얼마나 좋아. 와, 아니 근데 정말 세 분이요.
3년 만에 컴백하셔서 그런지 원래도 바쁘셨던 것 같은데 사실 계속 콘서트 하셨잖아요. 네, 투어도 맞습니다. 다니셨고 네. 근데 요즘에는 더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요새 정말 와, 진짜 바쁜 거 같아요. 너튜브 이제 라이브 콘텐츠도 엄청 많고 그래서 네. 저희 이제 CN블루 나갈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이렇게 너튜브가 이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맞아요. 온리 방송이죠. 온리 방송으로만 했는데 지금 네. 한 두 달, 세 달 전부터 뭐 계속 촬영하다가 네. 음악 방송까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니까요. 이번 주까지 또 네. 맞아요. 근데 옛날에도 너튜브가 막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될 때도 그때도 엄청 바쁘시지 않았나요? 그쵸? 그때도 바빴죠. 그때도 거의 막 잠잘 시간 없이 네. 근데 이제 하셨을 것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네. 방송을 하면은 하루에 하나 뭐 아니면 많아봐야 두 개. 근데 지금 막 하루에 너튜브를 몇 개씩 찍으니까 진짜 막 이렇게 하니까 아직까지 나올 게 많이 남았어요. 네. 아, 오히려 팬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팬분들을 그래서... 생각하면서 하는 네. 거죠. 아, 맞아, 역시 맞아요. 역시 뭐,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아유. 자 그러면요 저희 또 앞으로 나오는 콘텐츠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12시엔 주현영. 광고 듣고 왔습니다. 12시엔 주현영 목요일 2부 투터뷰 오늘은 CN블루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3581님 문자 정신씨 한 번만 읽어봐주세요. 네, 제 아내가 연애 때 사랑빛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결혼식 때 제가 기타 치면서 그 노래를 깜짝 이벤트로 들려줬었는데요.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이 벌써 결혼 10주년입니다. 아, 저희 부부 10주년 축하해주시면 너무 행복한 기념일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너무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대는 달링 밤하늘 별빛보다 아름다워요.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진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딱 10주년인데 진짜. 맞아요. 특히 이 사랑빛 네. 노래를 좀 프로포즈 노래로 그 당시에 많이 불렀던 많이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렇죠. 기타 치기도 쉽고. 맞아요. 네. 축가로도 그렇고. 축가로도 그렇고. 근데 네. 이게 벌써 10년 전이라는 10년 게. 넘었죠. 10년 넘었죠. 아, 더 넘었나요? 2010년 노래인가. 14년 전. 와, 네. 와 진짜. 아 근데도 참 이상하게 14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우리가 좀 세대 교체가 좀 됐잖아요. 근데도 이 멜로디를 너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니까요. 우리 또 3208님 문자 민혁 씨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네, 그 너무 좋아요. 어제 타 방송 사전 녹화 다녀왔는데. 와 CN블루 미모들의 후덜덜덜 계속 늙지 마세요. 제가 다 늙어드릴게요. 활동 건강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계속해서 CN블루 세 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목격담 팬심 고백이나 주접 댓글 등등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고요.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12시엔 주현영 목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주현영이 진행하는 인터뷰 주터뷰 오늘은 10번째 미니앨범 X로 돌아온 CN블루 세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추주은님께서 브이넥 입으신 분 누구예요? 고맙습니다. 브이넥 때문에 오늘 보라 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고 브이넥으로 기사도 났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진짜 지금 약간 제우스신 같아요. CN블루 강민혁 파격 브이넥의 정용화 추노 왔다. 하루 2cm씩 내려가. 와 그대로 쓰셨네. 와 기자님 너무 이게 너무 센스 있게 그대로 써주셨고. 잘 역시 기자님. 와 진짜로 강렬해요. 근데 저 말씀드릴 게 집에 유일하게 있는 브이넥이에요. 그래요? 아 그때도 이거 입었잖아. 그때 기자회견 했는데. 아 또 이렇게 운동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추구미 민혁 씨 추구미고. 아니 또 CN블루가 곧 데뷔 15주년을 맞으신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요. 내년 1월 14일이면 딱 15주년인데요. 맞습니다. 1월 14일 제 생일입니다. 오 진짜요? 네. 진짜요? 네. CN블루랑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네. 같이 이제 태어난 동기죠. 태동. 태동이죠. 태동이. 완전 태동이에요. 예. 네. 또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뭔가 14주년, 뭐 13주년, 14주년, 15주년 뭔가 이렇게 실감이 좀 나세요? 아, 진짜 근데 실감 안 가. 그냥 진짜 10주년 때는 와, 진짜 10주년이야? 하고 나서 또 갑자기 후두두두두둑 지나간 것 같아. 그러니까요. 뭔가 그냥 정신 차려 보면은 연말이고 이런 기분인 것 같아요. 진짜. 진짜. 그리고 또 용아 씨가 그 라디오 거기 나갔을 때 있잖아요. 어디 나갔을 때? 그 MBC 네네. 예능 나가셨을 때 네.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막 후배들 뭐 보면 어떠냐 뭐 이런 질문이었었는데 아 그냥 나는 다 동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예, 네. 말씀 주셔가지고 아 뭔가 이렇게 막 정말 대선배시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뭔가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에요. 예. 진짜. 자, 끝난 서로 얘기 나오니까 둘이 어색해지는데 네. 다음 공격이 뭐지? 이렇게 나 기다리고 있었거든. 좀 훈훈한 말도 좀 주고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서로 따뜻하게.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터뷰 우리 코너 속의 코너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타임머신 타봤쥬. 왜요? 아니요. 왜요? 주 그냥 어디든지 줄을 붙이시는 거군요. 그럼요. 나중에 가면 용 다 붙여겠다. 타바쫑. 그럼요. 용아 씨도 하세요. 타바쫑. 하고 싶으시면 용아 씨도 하세요. 아, 아닙니다. 네. 다음에 불러주세요. 저. 다음에 어디 네. 휴가 가실 때 네, 저 한번 대타 돼요? 한번. 아, 아 예. 진짜요? 예. 이거 진짜 꼭 이거 지켜주셔야 돼요. 오늘 진짜로. 네. 네. 자, 여러분 일단요 저희가요 다 같이 타임머신을 탈 거거든요. 네네네. 일단 벨트 지금 매주세요. 시트벨트. 착딱 매주시고요. 그 얘기를 좀 위험한데. 그러면 더 안 내려가게 네. 잘 매주시고 자 이제 저희가 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거거든요. 네네. 세 분이 과거에 했던 인터뷰 내용들로 퀴즈를 내드릴 겁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말했었는지 기억이 난다? 그럼 바로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요 각자 한 문제씩 드릴 거고요. 마지막 문제는 주주 여러분이랑 다 같이 맞춰볼 거예요. 그리고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릴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세 분 기억력 좋으신 편인가요? 난 좀 좋은 편인데. 저는 뭐 그냥 평범. 그냥 평범. 전 안 좋은 편. 아 각자 이렇게 고루고루 다 계신데. 네. 자 그럼 한번 우리 맞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용화 씨 인터뷰고요. 정용화는 2015년 2월 한 인터뷰에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냐는 질문에 나는 땡땡 같다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뭐라고 말했을까요? 2015년 많이 예전이긴 하다. 많이 예전이고요. 어떤 삶을 살고 싶냐는 질문에 나는 뭐뭐 같다. 이렇게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렴풋이라도 기억 안 나세요? 땡땡 같다. 난 그때 예전에 막 멋있는 표현. 네. 나는 예전에 이런 말 했던 것 같은데 나는 뭐 해적선 같다 뭐 카멜레온 같다 뭐 이런 말 했었던 것 같은데 우와. 정답 오뚜기 네. 오뚜기 오뚜기가 아닙니다 네. 오뚜기란 단어 너무 궁금한 게 해적선은 왜 해적선이에요? 아, 그때 그게 좀 뒤인가? 아무튼 해적선 네. 같다고 이 연예계 생활이 뭔가 뺏어야 될 땐 뺏고 아 그렇지 그렇지 계속 개척해 나가면서 네. 뭔가 이게 어쨌든 뭔가 계속 나를 세우고 다니는 약간 그런 맞죠. 20대는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원피스를 많이 봤네요 그러니까요 아니죠. 자 그러면요 우리 정답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매미였습니다 왜? 우와 아 맞다 맞다 얘만 했던 기억난다 이때가요 9년 전인데요 맞아, 정확히 맞아, 이렇게 맞아. 말씀하셨어요 20대에 커리어를 쌓은 다음에 30대 때 날아갈 거다 지금은 아직 땅속에서 날기만을 벼르고 있는 매미이다 앞으로 맞아, 묵묵히 맞아. 올라가서 그때부터 날아다니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정확히 기억나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이거 혹시 미리 이렇게 평상시에 생각해놨던 얘기예요 아니면 즉석에서 바로 떠오른 말이에요 그냥 생각은 하고 있다가 뭐 어떤 뭐 얘기해야겠다는 건 아닌데 그냥 네. 생각만 해놓고 그냥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이런 인터뷰가 나오면 이제 네.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매미처럼 네. 이렇게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진짜 그 매미 같이 살았거든요. 20대. 네. 네. 아니 근데 매미 진짜. 무서워하시잖아요. 무서워하죠. 근데 뭐 그치만 무서움은 말하면 안 되는데. 무섭지만 또 더 존경심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냥 매미처럼 이제 뭔가. 네. 네. 계속 한번 울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삐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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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용스를 하기 위해서 네. 20대를 이렇게
진짜. 네, 열심히 살아와서 이제 30대가 됐으니까. 맞아요. 이게 절대 쉽지가 네, 않은 건데 맞습니다. 그동안 네. 정말 차곡차곡 꾸준히 묵묵히 이 커리어를 쌓으셨는데 30대가 된 지금 네. 딱 원하는 만큼 날고 계신 것 같으세요? 아, 한참 못 날고 있어요. 그래서 아. 더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네. 어, 아직 좀 부족하구나. 부족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인터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인터뷰로 넘어가 볼 건데요. 다음은 정신씨 차례고요. 자, 이정신은 2013년 3월 한 인터뷰에서 연기를 시작하며 땡땡이란 별명이 생겼다고 밝혔는데요. 네? 과연 무엇일까요? 2013년이면 네, 완전 옛날인데 데뷔하고 3년 됐어요. 네. 아, 딱 내 딸 서영이 끝났을 때 인터뷰네요. 네, 연기를 아. 시작하면서 갖게 된 별명 뭘까요? 어, 그때 별명이 생겼다고 이렇게? 어, 생겼어요. 어? 네, 힌트가요. 멤버들이 지어줬대요. 우리가 지어줬겠지 뭐. 네. 스스로 이렇게 붙이는 스타일은 또 아니시니까. 어, 네. 뭘까요? 시작하면... 다른 분들 혹시 네. 좀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정말 1도 안 나. 정신이 연기하면은 네. 그 눈 커지는 거밖에 생각 안 나. 눈이 또 크시니까는 어, 그런 건가? 그런 거 관련된 건가? 나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럼 정답을 밝혀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감정신이었습니다. 아~ 그래 어, 이걸 잊어버렸다니. 아, 딱 기억나세요. 아, 이제 왔다. 그러니까 감정과 이 정신을 합쳐서 감정신, 감정의 신, God of Emotion. 인데 이거 뭐 어떻게 지어주신 거예요? 그때 네. 이제 정신이가 네. 어떤 신이 있어 감정이 좀 많이 아, 격해지는 격해지는 그런 신이었는데 네. 그 저희들이 이제 보면서 이제 정신이라는 이름이랑 감정신이 해갖고 합쳐져갖고 네. 그렇게 저희는 항상 놀리거든요. 뭐 그러니까요. 작품을 이제 작품으로 안 보고 그냥 아. 우리는 그냥 어떻게든 네. 트집을 잡기 위해서 하는데 그때도 뭐 그러면서 이제 한 거죠. 네. 아니 이때 당시 인터뷰를 보니까 숙소 생활할 때 멤버들이 깰까봐 우리 정신 씨가 화장실에서 감정 연기 진짜로? 연습을 하셨다고 진짜 거울 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연습하신 거예요? 어디서 그런 아, 얘기였나? 그러니까 네. 뭐 이 인터뷰 했던 건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어쨌든 제가 또 부끄럼이 또 많아요. 아, 그래서 사실 숙소 생활을 하는데 네. 그 특히나 또 저희 멤버들끼리 막 그 연기 연습하고 이런 건 진짜 정말 보이기 싫은 약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낯간지러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는 정말 더 낯을 가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약간 화장실에 또 하고 뭐 방문 닫고 하고 뭐 몰래 막 목소리도 작게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 네. 이렇게 대사 소리가 나면 바로 뭐 하냐 이러면서 들어오니까 바로 조용히 아, 이번에 뺏어요. 아, 진짜? 줘봐. 야 내가 해줄게. 야, 해봐. 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아, 안 당해본 사람 없을 거야. 아, 네. 아 진짜요? 아니, 특히나 근데 또 가족 같은 그런 사이다 보니까 더 앞에서 하기 좀 민망했을 것 같아. 그쵸. 완전 그쵸? 힘들죠. 남자들이라서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막 제대로 안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쵸? 그렇죠. 자, 이때 당시 아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이 화장실에서 했던 감정 연기 혹시 기억 나시나요? 어떤 거였는지? 기억은 진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있으니까. 거의 진짜요? 이제 그냥 네. 그 대사. 아마 제가 이때가 네. 첫 드라마였고 아, 중요했다, 이제 첫 주말 드라마 한 50부작이었었으니까 네. 이거 하면서 엄청 그 스트레스도 많고 막 프레셔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네. 그 막 거울 보고 많이 연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화장실 가면 또 거울 있으니까. 맞아. 아마 맞아요. 나만의 자기 공간이니까. 표정 보려고. 네. 네. 자 이제 또 세 번째 인터뷰입니다. 이번에 민혁 씨 차례고요. 인터뷰도 하고 아, 두렵다. 두렵기도 하고 너무 잘해가지고 아, 또 자, 우리 강민혁은 2013년 2월 한 인터뷰에서 땡땡이 갖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2013년이네 갖고 싶다고 했다고요? 네 물건인가요? 인터뷰에서 밝힐 정도라면 진짜 그때 막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였나 보다. 아니 그 네. 이런 얘기 이렇게 하면 날 가질 수 있을 걸. 정답. 네. 네. 정답. 개인기. 어? 유머. 와. 아닙니다. 유머다. 아닙니다. 아니요? 아 저 그때 다시 돌아가서 인터뷰 네. 그렇게 할게요. 다시 간다면은 재미, 개인기 유머, 유머를 갖고 싶다, 위트, 네. 재치 그런 것들을 갖고 싶다. 그런 쪽이었을 것 같은데. 아니 누가 아, 뭐야? 뭘까? 뭘 갖고 싶다고? 좀 다른 거긴 하거든요. 힌트 없네요. 뭐지? 힌트요? 네. 민혁이는 없고 저희 둘만 있나요 혹시? 물건이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 당시에. 자 정답을 한번 밝혀볼게요. 네, 정답은요 네. 바로 대표님 번호였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표님한테 불만이 있냐는 질문이었는데 아 불만 같은 건 없고 고기를 자주 먹고 싶어요. 그리고 대표님 번호도 좀 알고 싶어요. 저희랑도 아, 연락하면서 지내요 대표님 크크라고 하셨습니다. 인터뷰에서? 네. 제가 이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좀 아니긴 한데 네. 대표님 되게 무서워했어요. 아, 네, 힘들어하고 좀 뭐랄까 편하게 연락드리긴 어려운 사이? 아 무서운 어른의 느낌이었구나. 무서웠었고 네. 그때 그는 몇 살이지 그러면? 23살 때죠. 완전 20대 초반, 완전 사회 초년생일 때 그죠. 네. 그리고 이때 핸드폰이 거의 막 생겼을 때였을 거예요. 23살 때쯤에. 네. 그래서 대표님한테 좀 뭔가 이제 고기도 사달라고 하고 싶고 하는데 불편하니까 네. 이제 연락도 못 드리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갑자기 났어. 와 그럼 그 대표님이 우리 용화 씨랑 정신 씨한테도 그런 대표님이었어요? 아니면 두 분은 그냥 개의치 않으셨는지? 저는 사실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어요. 아 무서워하고 그때. 또 네. 그러진 않으셨구나. 네. 그래서 옆에 그 민혁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옆에 계시던 용화 씨가 나는 대표님 번호 아는데 크크크크라고 하셨대요. 얄밉다. 그때부터 진짜 그 누군가를 얄밉게 만드는 그 기술이 너무 꼬아들은 거 아니에요? 나 알고 있는데라고 나 대표님 번호 나 아는데 알려줄까? 그럴 수도 있잖아. 그냥 혼잣말인 거죠. 나는 아는데. 나 아는데? 맞아. 뭐, 나한테 물어보지 왜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아 근데 모르겠어. 근데 그때는 항상 그런 거 같아. 인터뷰하면 네. 뭐 먹고 싶어야 항상 고기야. 신인 때는 맞아, 항상 고기. 왜냐하면은 최고지, 어떤 고기가 먹고 싶다기보다는 네. 가장 비싼 게 먹고 싶고 항상 그 항상 인터뷰 항상 신인 아이돌들도 항상 고기라고 하잖아. 맞아. 소고기 사주세요. 네. 그냥 고기도 아니야. 삼겹살도 아니야. 소고기라고 하잖아. 맞아. 전 지금도 소고기예요, 근데. 아 저도요. 우리 사실 우리도 맨날 고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요 2024년 버전으로 세 분이 지금 가장 갖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떠오르시는 분. 에이. 우리 추노 선배님. 추노 씨는요? 네. 아 저는 지금도 유머러스한 그런 좀 재치 있는 이런 게 좀 갖고 싶긴 해요. 워낙 이 둘이 그러니까요. 진짜 재밌고 같이 있다 보면은 항상 뭐 이렇게 제가 밀리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굉장히 근데 경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 경쟁은 아니죠. 경쟁도 아닌데 뭘 밀려. 근데 부러워요. 조화로워요, 근데. 아, 그래. 뭔가 민혁 씨가 옆에서 받아주는 걸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잘 받아주셔가지고. 맞아. 너 아니면 누가 받아? 그러니까 누가 받아? 맞아요. 받아주는 것도 그래. 쉽지 않은 건데. 한 명은 꼭 이런 캐릭터 있어야. 맞아. 그렇죠. 아니 저 항상 타격감이 좋대요 저한테. 그래서 자주 놀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타격, 네, 그래 보여요? 네네네. 이런 것도. 맞아. 뭔지 알죠? 놀리고 싶은 그래?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민혁이는 네. V넥을 좀 더 사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잘 어울리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 처음 봤어요. 진짜. 우리 또 용화 씨는요? 형 뭐 갖고 싶어요? 나 갖고 싶은 거? 네. 허, 다 저는... 가졌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 그 네. 팬분들의 사랑이면 됩니다. 정신 씨는요? 영원한 팬분들에서 영원한 팬분들에서. 아, 근데 사실 맞아요. 이게 팬분들도 아, 진짜로? 이게 영원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맞아요. 위해서. 맞습니다. 또 정신 씨는요? 저는 뭐 갖고 싶은 거는 네. 이제 갖고 싶은 뭔가 물건 이런 건 솔직히 딱히 없고 진짜 이제 네. 그런 거 없는 거 같아요. 네. 저는 좀 이번에 3년 만에 앨범이 나왔잖아요. 저희 앨범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게 진짜 최고긴 하죠. 네. 이번 앨범 흥행 대박을 네. 갖고 싶다. 꼭 흥행이라기보다 네.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주년 이제 네.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이제 그룹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CN블루가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좀 더 노래도 좋아지고 있고 네. 또 많이 사랑받을 또 준비가 아직도 되어 있다. 또 이런 걸 또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좋다 좋다. 네. 맞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계속 정진해 나가고 있는 CN블루의 그런 진심과 이번 앨범에 담긴 의미들을 다 알아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 정리해 주셔서. 아니요. 진짜 진짜. 저 진심이에요 정말. 아, 저 진심으로 한 거예요. 저 진심이에요. 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자 이제요 우리 또 마지막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네. 이건 주주 여러분과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Yes. 세 분은 정답이 뭔지 알 것 같으면 힌트를 살짝 주시면 돼요. 네. 자 밴드 CN블루는 2010년 1월 한 인터뷰에서 땡땡을 물어보는 질문이 가장 무섭다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와 이건 데뷔 때네. 와, 네. 딱 데뷔 쇼케이스 때네. 맞아요. 데뷔 쇼케이스 때고 인터뷰에서 땡땡을 물어볼 때마다 무섭다고 하셨대요. 이런 거 아니야? 나내 생각 이런 거 같은데 우리 힌트 춤 아니면 뭐 나는 개인기 있어요? 나는 이상형일 것 같아.
아~ 이때 당시에는 아, 완전히 초반이니까 아, 이상형이 누구세요? 그치.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막 이런 거 맞아, 물어볼 거란 말이야. 저 당시에 막 지금 물어보면 그게 궁금해요? 이게 왜 궁금해요? 그게 왜 궁금해요? 이럴 것 같은데. 그때는 막 매니저님 눈치 보고 회사 눈치 보고 그렇죠? 막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사실 그때는 그게 그냥 당연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디 가나 좀 물어봤던 질문 중 하나 듣지 않았나? 그러면 신인 때 이상형을 만약에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별의별 대답 다 했어요. 민혁이는 뭐 김태희 선배님 말씀하셨던 거. 아, 그게 뭐 굉장히 멀리 있는 네, 분들을 네, 얘기하는 멀리. 거군요. 아니면 좀 그냥 아예 특정 그런 거보다 아 저를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가만 아이돌 중에 누구? 뭐 이렇게 하시면 어, 이제 맞아요. 아 방금 아니, 방금 누구 따라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진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제 또 대충 넘기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또 아쉽지만 정답은 아직 아,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아. 라이브. 라이브 뭘 물어보는 라이브 약간 땡을 신인 때 힘들게 하는 질문은 어 뭐가 있지? 나 이상형밖에 왜 생각이 안 나지? 이상형 자 여러분 게임기. 우리 김시현님께서 숙소 월세 아, 그런 거, 그런 것도 모를 때라서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그냥 회사에서 해주는 대로 그쵸 그쵸, 그쵸? 자 여러분 뭐지? 정답을 알 것 같은 분들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사연 받는 동안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주타뷰 코너 속의 코너 타임머신 타바쭈로 함께하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퀴즈를 하나 내드렸는데요 씨블루는 2010년 1월 한 인터뷰에서 땡땡을 물어보는 질문이 가장 무섭다라고 밝혔는데 과연 땡땡 뭘까요? 아, 무엇일까? 진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어. 였거든요. 자 정답 발표해 보겠습니다. 뭐지? 아직까지 근데 광고 나가면서도 생각이 안 들 전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자 정답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약간 어떤 거? 그 신인이야. 근데 네. 밴드야. 그러니까 막 뭐 라이벌이 누구예요? 막 약간 이런 아~ 질문이 꽤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 라이벌. 꽤 아, 맞아, 답하기 맞아, 어려운 맞아, 맞아. 질문이긴 할 것 같아. 우리 남자 맞아 맞아. 나 맞다. 어. 기억난다. 그 질문했을 때. 네. 저희는 없는데 왜 자꾸 물어보고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정답 바로 밝혀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라이벌이었습니다. 네. 라이벌이 누구냐고 맞아, 물어보는 맞아, 질문이 맞아, 맞아. 너무 무섭다라고 하셨대요. 그래. 그래서 용아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CNBLUE의 목표는 해외까지 우리 음악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 CNBLUE 자체가 라이벌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셨대요. 맞으면 저희는 저희가 아 근데 진짜로 사실 그때도 라이벌이라고 생각해본 맞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벌이 왜 뭔가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그냥 맞아요 그냥 네. 어제 나보다 좀 더 발전하면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네. 저희는 항상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맞아 네. 라이벌이라는 게 사실 좀 부질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금희정님께서 라이벌이요 신인 때라 누굴 이야기해도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라고 맞춰주셨네요 네. 진짜. 근데 의외로 많이 맞춰주셨대요 진짜요? 정말요? 또 팬분들께서도 많이 듣고 계셔주셔가지고 사랑합니다 아유. 자 우리도 CNBLUE와 함께한 주터뷰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아쉽네요. 오, 네, 빠르다 빨라. 진짜로. 자, 세 분 보내드리기 전에요.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네. 죄송해요.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네, 들어주세요. 아니, 네네네. 표정. 아, 우리 이거야. 아 방송이라 내 말도 못하고 나가서 보자 약간 이런 표정. 네. 아니 저희가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주주분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싸드리려고 저희가 행운의 돌림판 이벤트를 네.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네. 혹시 우리 그 추노님께서 네. 저 대신 돌림판 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럼요. 제가 일어나서 네, 네 일어나서 돌려드릴게요. 그 아래는 잡고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십시오. 네, 네. 아, 네. 조심해 주시고 우리 자 준비 되셨으면 다 같이 외쳐볼게요. 돌림판! 돌림판! 약간 아니 주! 자 오늘의 행운의 글자는요 주입니다. 자 다섯 분 추첨해서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릴게요. 와, 치킨 콜라. 와 맛있겠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 추노도 맞지만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사람. 그러니까요. 약간 제우스신 같다니까요 오늘. 아니 저희가 이번에 그 앨범 자켓 촬영을 했는데 네. 그때 약간 좀 왕자님 느낌, 신 느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컨셉을 잡았어요. 잘 어울려요. 네, 그래서 그 컨셉이랑 비슷한 의상을 지금 찾아본 거였는데 진짜 네, 저는 그냥 회사에서
주어진 그 컨셉 그대로 좀 잘 이해하고 있는 건데 또 나 네. 너무 좋아하시네. 네. 진짜 제우스 같기도 하고 뭔가 디오니소스신 같기도 그쵸, 하고 그런 느낌이지. 멋있어요. 네. 자 오늘 세 분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 오늘 하루가 아니지 오늘 하루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역시 우와. 우리 또 DJ 네. 쭈가 네. 쭈 주디 주디 주디가 어. 주디가 너무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진짜요? 저희가 또 이제 뭐 앨범 이렇게 네. 홍보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너무 편했습니다. 아 저도 오늘 세 번 만나면서 너무 영광이었고 사실 그래서 너무 어릴 때부터 사실 너무 팬이었다 보니까 긴장 아닌 긴장을 살짝 했는데 그게 다 긴장이 다 없어져 버릴 만큼 정말 저야말로 너무 오늘 재밌게 촬영, 너무... 아, 촬영이 처음에 너무 걱정하셨잖아요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죠 네, 처음 들어왔을 때 저희 텐션 보고 좀 걱정하셨잖아요 어 맞아요 왜냐면 살짝 너무 피곤해 보이셨었는데 저요? 저희가요? 아 진짜로 제가 착각했던 거였고 오늘 또 부인에게 너무 인상 깊었고 네 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요 끝곡으로 시인블루의 가장 사랑했던 너에게 들려드리면서 세 분 보내드리고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오시기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